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소식, K-POP 소식 훈2입니다. 재미있는 K-POP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렛츠고. 네, BTS의 정국이 40억대 용산에 있는 아파트 친형한테 증여했다는데 40억! 가늠이 안 가요, 사실. 800억동. 800억동? 와, 800억동이에요, 베트남 돈으로. 와, 쌀국수가 보통 한 그릇에 얼마죠? 2만 동인데 아까 800억만 동? 800억동. 800억동이요? 800억동. 1년에 네. 1억씩 해가지고 네. 40년 동안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1년에? 용산이라는 곳은 또 서울에 굉장히 또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 아닙니까? 부러운데요. 근데 그 준 형이 네. 95년생이래. 에이? 자, 아파트는 거실, 네. 주방경, 식당, 네. 방 4개, 화장실 2개. 어? 친형이 아직 결혼 안 했죠? 안 했겠죠? 방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놀러 가자. 아,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우리 방 초대 보내주세요. 자,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 아시죠? Love like a dynamite. 요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베스트 500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K-POP 가수 중에서는 처음인 거야. 미쳤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미국 넘버원 노래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 그룹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멤버들의 보컬 재능이 돋보인다 이런 말까지. 그럼 1등은 누구예요? 에리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 2위는요? 퍼블릭 에너미의 네. 파이트 더 파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346위예요. 자, 세 번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가요 네. 10월 24일 온라인 콘서트 한대요. 오, 진짜 오랜만이다.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같이 이거 보고 싶네요. 나도 보고 싶은데 이게 포스터가 이번에가 주황색 중심으로 좀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만들었어요. 다들 웃고 있는데 지금같이 콘서트나 이런 공연 보기 좀 힘든 시기에 되게 좋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10월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전 세계 191개 국가에서 99만 3천 명이 시청했대요. 그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서버 안 터집니까? 전 궁금한데요. 와, 증강현실이랑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AR, XR 이런 기술을 물론 관객 목소리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미 온 에어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눈길 끌었대요. 역시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름잡는 방탄소년단은 이런 기술력까지 같이 주름잡고 있네요. 이제 진짜 최고다. BTS 안에서도 잘 춘다고 이제 소문난 제이홉인데 제이홉이 지금 요즘에 엠넷에서 가장 핫한 그 수우파라고 하죠. 수우파라고 하죠. 홀리뱅 팬인 걸 인증을 했다고 해요. 아, 홀리뱅. 나는 립제이. 립제이. 난 립제이랑 모니카 팬이에요. 프라우드 먼 팬이네요. 아, 네네.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인데 제이홉의 지지를 받고 있군요. 제이홉 괜찮아요. 그 립제이랑 모니카는 훈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 과연 이제 제이홉이냐 훈이냐네요 지금.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지도 저 너무 기대되고. 네, 다음 소식 가시죠. 네. 이제 더 팩트 뮤직 어워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BTS, BTS 임영웅, 강다니엘, 슈퍼주니어, 있지, 세븐틴, 오마이걸 출격해서 10월 2일 날 생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진짜 라인업 미쳤어요 지금. 훈두는 언제 나오죠? 훈두? 들어가요. 내년에 가죠. 내년에 가죠. 훈두 내년에 갑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플러스 TV에서. 유플러스 통신사에 있는 TV요?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유플러스 있잖아요. 네, 집에 유플러스 있어요. 자, 훈은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강남구 삼성동. 우리도 보러 갈까요? 보러 갑시다. 렛츠고 갑시다. 렛츠고. 다음 소식은 블랙핑크의 블랙핑크 제니가 이번에 또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는데 어떤 걸로요? 속옷 차림 사진이 뉴욕 전광판에 걸렸대요. 그걸 보고 전 세계 팬들이 와, 이거 다 사야겠다 바로 다 지른 거예요. 속옷을 지금 다 품절시킨 것 같아. 와, 대단하다. 사진을 살짝 봤는데도 이거 진짜 살 수밖에 없는 느낌이야. 사고 싶다고요? 제니가 입은 여성 속옷을?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네. 이거 봤으면 샀어. 바로 질렀어. 핸드폰을 바로 질렀다 나 진짜. 블랙핑크의 리사가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대요. 10일부터 16일까지인가 7일 동안 총 73만 6,221장을 판매했대요. 솔로 앨범 이름이 라리사. 동남아에서도 완전히 핫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한데 아이튠즈 팝송 차트에서 72개국 중에 1위를 차지했대.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그 유튜브 신기록까지 세웠대요. 테일러 스위프트 있잖아요. 네, 알죠.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부문에서 지금 솔로 아티스트 1위인 거야. 솔로로. 솔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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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로 솔로.
그 리사 부분의 그 랩 부분 따라하기 챌린지도 지금 엄청 핫한데 인기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었어요. 휩쓸었어. 리사는 진짜 세계적이네요. 아, 리사 최고예요, 진짜. 이번에도 블랙핑크 소식이에요. 블랙핑크구나. Kill This Love가 Kill This Love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돌파했답니다. 야, 이게 Kill This Love가 작년에 11월에는 4억 회를 달성했었는데 그 9개월 만에 또 5억 회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와, 미쳤다. 대단하네요.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9월에 걸그룹 브랜드 평판에서 1위한 그룹이 누구일까요? 3위는요? 3위는요? 빠밤. 아, 이거는 나이 있는 사람들이래. 그래. 3위는 두둥 이렇게 돼. 내 요새 넷플릭스. 아니, 아, 두둥.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요새 그렇게 한대. 오케이. 요새들은 자, 3위 알려드릴게요. 두둥. 오케이. 네. 자, 3위로 가볼게요. 네. 3위는 노래로 빠빠빠빠그맛 꿈꿈의 허니 레드벨벳입니다. 2위는 뭐냐면요, 2위는 바로 두둥 소원을 말해봐. 아, 소녀시대. 너무 옛날 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녀시대니깐요. 와, 소녀시대. 그럼 과연 1위는 바로 누구일까요? 두둥 해츠비테뚜루뚜루뚜루. 아, 역시 블랙핑크였어요. 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이게 국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매달 측정을 한대요. 이제 걸그룹에 대한 긍부정 평가, 그렇죠? 미디어 관심, 소비자 관심, 소통량, 브랜드 평판, 모니터. 와, 여기 30위 순위 다 있어요. 1위 블랙핑크, 2위 소녀시대, 3위 레드벨벳, 4위 에스파, 트와이스, 브레이브걸스, 오마이걸, 러블리즈, 마마무, 에이핑크, 프로미스나잇, 에이프릴, 스테이시, 우주소녀, 이달소녀, 아이들, 라붐, 위클리, CLC, 드림캐쳐, 브라운아드걸스, 잇지, 걸스데이, 에펙스, 모모랜드, 위키미키, 레이디코드, 세리블레, EXID, 애프터스쿨. 훈두. 훈두 여자예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 저희 오늘 또 준비했던 연애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하고 신속하게 빨리 신속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둥.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남비에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